누구 까도 계속 나오는 고수의 절대 내공. 나물 한 찬에서도 엿볼 수 있나니. 감칠맛 나는 호박나물에서 찌나물까지 그 종류만 해도 수십 여 개. 식객들 오늘 깡치대로 한다. 어우 부럽다. 아, 호박나물이 쫄깃쫄깃하다고. 다 말렸네. 예, 말린 거라 생 호박 다 볶는 거하고 맛이 틀려. 좀 꼬들꼬들한 맛이 있죠. 그렇다. 1년 12달 제철에 나는 나물을 수일간 햇볕에 자연 건조에 사용한다는 사실. 보관도 이중으로 철저하단다. 네, 이렇게 두 번 넣어야 돼요. 바늘구멍만 있어도 거기서 공기가 들어가서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안전하게 봉지를 두 번 넣어요. 이렇게 제철에 따서 건조시킨 나물들이 가득. 실로 어마어마하다. 무슨 약방 같아요. 한약방. 3년간 보관해온 호박나물에서부터 4년 된 시래기 나물. 어디에 눈을 돌려도 건조된 나물로 그득하니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 따로 없다 하겠다. 사정이 이러하니 천만 대군이 몰려와도 끄떡이 없는 고수. 아,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가 졌소. 더 이상 찾는 것을 포기하겠소. 꼬들꼬들하게 말린 나물을 소금만으로 간단하게 조리하는 고수. 모든 음식이 이러하니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많은 양념을 첨가하지 않는다. 고수의 정성과 오랜 기다림 끝에 만들어진 명품 청국장의 맛. 후세에 길이 남길 바랍니다. 상식 파괴. 캐내라.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지니. 선택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우와. 아유, 작아라. 예쁘게. 짱이야. 우와. 모두 마사지는 보너스. 대한민국 보물 창고. 황금 캐는 갯벌러 지금 출발합니다. 보물 썸을 능가하는 마을이 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구창군. 그 중에서도 드넓게 펼쳐진 갯벌. 드러나네요. 이곳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털을 잡고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총 18곳. 그중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고천갯벌은 그 규모만큼이나 어마어마하고 진귀한 동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귀한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한다는데요.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아, 조개 잡는 중이신가 봐요. 양손으로 호미질 두어버리면 조개가 듬뿍듬뿍. 조개 한꺼번에 잡아있어. 새콤 내민 맛조개가 쏙 잡아빼줍니다. 다들 조개 잡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요. 소금 뿌리면 저렇게 나오는 게 신기해요. 네, 빨리 닦아야 돼요. 보이시나요? 단 10분 투자면 이 정도 수확은 기본.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와 다른 환호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우와. 누가 그렇게 신기해요? 네, 금이 나왔어요. 반짝반짝. 정말 황금조개를 캐신 게 맞는 건가요? 목걸이 같아요. 하나 찾아낸 거예요. 여기 많이 숨겨놓은 건가요, 그러면? 네, 많이 숨겨놨는데 이 많은 곳 중에 저희가 이거 지금 찾은 거예요.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잘했어. 이 순간만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입니다. 격하게 좋아하시네. 한 번만 여기 어디가 있어, 찾아. 찾고 있대요. 웃어. 어디가 있어. 우리 선지 쫙까지 한 바퀴 치네, 저. 찾을다. 황금조개 찾아 길단한 손자. 드디어 발견. 꽝입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환희의 찬 목소리.
여기서 황금 바지락을 켜시는 모양입니다. 크지?